제가 좋아하는 멸치국물이 진짜 어떡하죠? 그래도 제가 떡을 더 좋아하니까 떡아닌데아 그냥 떡국을 먹도록 할게요. 제가 먹을 떡국은 안동 참맛 쌀떡국인데 아 안동 참맛이 들어있어서 퍼지지 않고 쫄깃하네요. 오, 그러면 빨리 물에 끓여보도록 할게요. 안에 우와 쏙하고 스프가 들어있네요. 오, 이것도 컵라면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, 벌써부터 떡 냄새가 슬슬 나네. 여기 표시 선까지 부어줄게요. 그러면 2분 기다려줄게요. 여러분 쌀떡국으로 바꿔주세요. 갖고 싶다 쌀떡국 남았어 쌀떡국 다 있는데 쌀떡국 아침 식사 대신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시간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자취하는 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 이걸로 이렇게 딱 들면은 오 진짜 배부를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국물을 지금 다 먹었더니 입이 너무 뜨끈뜨끈하네요. 그래서 안동 식혜를 입점시킬 겸 먹어볼게요. 저희 엄마 아빠 고향이 안동인데 설날에 안동을 가면은 떡국하고 식혜를 먹는데 후식으로 식혜를 진짜 무조건 먹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거를 잘 흔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를 잘못 본 건 아니죠? 1.56분 여러분 언니랑 저랑 비길 것 같아요.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밤 12시에 엄마 몰래 이렇게 떡국을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좀 스릴이 넘치지 않았어요? 그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